반갑습니다. 그런 반장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더운데 산옷까지. 와, 무서워. 산옷 너무 무서워요. 우리 응원 많이 해준 반장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많이 먹어요. 알았어요? 네. 하나, 둘, 셋. 이제 저희 세미나의 방송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았던 것 같으면 또 길었던, 아, 잠깐만. 긴 것 같으면 또 짧았던 한 주가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죠. 좋은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있어요. 태정 언니 자는 모습. 태정 언니 먹는 모습. 이거는 활동은 철저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가야 돼. 오늘 깜짝 저희의 손님이 왔어요. 저희를 응원해 주실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단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꾸미고 계시는데 두 분 정도 셀러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되게 유명한 셀러리시거든요. 한 분은 그 부천에서 되게 유명한 셀러분이시고 한 분은 영등포에서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가 바로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한 셀럽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셀럽 정.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하고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주식한 무대를 직접 보는 거 처음이었는데 역시 신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오는 길에 땀이 너무 나가지고 와서 저는 무대를 올라가지 않지만 이렇게 드라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구단 분들이 다 계시니까요. 아무튼 오늘 응원하러 왔는데 뮤미랑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제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라이브도 잘하고. 아, 약간 무대를 보면서 뭔가 조언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었어요. 합격은 그리고 참고로 저랑 미미는 밥만 먹고 갈 거예요. 밥 친구가 없어가지고 숙소에 밥 친구가 없어서 멤버들이랑 밥 먹으려고 왔어요. 이번 차. 왜요? 그래서 거기 근데 진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맞지? 제가 밥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휴식 시간에 내가 정리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칭을 받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으니까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저도 제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러 갈 거예요. 그래도 미니 언니 진짜 처음 끝까지 못 했었어요. 연습에 올라오셔서 인정. 응원 응원 인정. 인정. 다시 왔어요.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어디가? 아니, 세미나보다 더 보기가 힘들어요. 수수야, 수수. 네, 수수야. 셀러님 이제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여기 진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너네 세미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힘드니까요. 나중에 한번 뽑아가는데. 변명 여기 자막에 변명. 집에서 본방 사진 편하게 해. 시청률 올라. 여기서 보면 되잖아. 여기 시청률 안 올라. 시청률 올라. 집에 가서 TV로 이거 TV 틀지 말고 이따가 그 포토 사이트 영상 올라오는 거 갖고 와요. 그거 보면 나 조회수 올라가잖아요. 그거 나 10번씩 클릭해. 이길 수가 없다. 변명 중.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제가 간 곳이라곤 화장실 뿐이라. 그리고 저희 신고 만나러 왔었어요. 언니가 당신은 여기 누워 있었잖아요. 형님 왼쪽 언니 누워 있었다니. 여기서 조심히 조언해주고. 왼쪽. 뭘 조언해주고. 옆자리를 지켜주고. 근데 뭘 조언해주고. 대박이다. 다시 해봐. 그거 아니잖아. 뭐야? 이거 운동에다 이렇게 해야 돼. 안 됐잖아. 또 조언하고 있어? 여기 손가락이 상당히 좋대. 졸리는데? 지금 잠자는데? 약간 찍어버렸어. 이제 아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가라 그래. 두 번은 불렀는데 세 번은 불렀는데 가라 그런 거야? 지금 아까 가봐도 다 스승님. 너무 부러워요. 지금 저분은 저 만났을 때부터 자요. 이거는 차에서부터 이동하는 데 오랜만에 보내요. 오랜만이에요. 한 달만이요? 한 달. 여러분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어, 진짜요? 몰라. 너도 바빴잖아. 이 집에 있었어? 제가 이 친구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압니다.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가 이렇게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방 단짝으로서 지켜보다가 찾아왔어요. 미미랑 언니들이 왔어요. 칭찬도 하고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해주려고. 근데 또 다른 멤버들도 같이 와서 만나서 좋았는데 못 와서 아쉽고요. 하지만 곧 만남을 하게 될 거예요. 노래 좋은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무대도 보고 노래도 자주 듣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나 타이틀곡도 좋지만 나 루비한테 너무 되게 좋아해. 슈비 루비 루비 루비. 그게 좋아. 원작분들의 취향은? 우리는 루비 아트. 오늘 오랜만에 강진호 와서 이렇게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면 이렇게 생생해진답니다. 네, 오늘은 조단 세미나에 뮤직비디오 꿈밥 통일을 아까 언니들이 응원을 해주고 이제 본방송만 남았는데 우리 단짝분들 화장실 지금 계시나요? 아,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음원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사실 오늘 막방이어서 가야 된대요. 벌써? 신발도 신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막방이니까 오늘도 할게 있습니다. 우리 단짝들도 응원 많이 해줘요. 근데 아직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인기가요가 막방이고 아직 팬싸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짝분이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피자! 단짝입니다. 저희의 단짝입니다. 매니저님이 피자를 사오셨어요. 오늘 무대 집중했잖아요. 이제 정셀러의 이제 가르침을 그래. 받고 이제 이거 하늘 이거 똑바로 하느라고 똑바로하게 언니들의 기운을 받아서 무대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가 마지막 방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단짝들 아껴서 보세요. 화이팅! 단짝들이 저희 각자의 취향을 잘 알아가지고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어. 호박꼬파리. 그리고 이거 있어요. 진짜 리더. 실제 리더. 1인 리더. 그냥 할 거 없어서 그랬나 보다. 미라 정답. 우리 단짝 여러분 밥을 먹었나요? 저희만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편지도 지금 잘해보세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인기가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밥 먹으라고.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즘 우리 대기실에서 저희가 휴대폰이 생겼잖아요. 각자 맡고 있는 게임이 하나씩 있는데요. 미나는 수도쿠, 그 다음에 나야 언니는 마블, 저는 요즘 총게임에 빠져있습니다. 스나이퍼 게임에. 제가 한때 중학교 때인가 이제 총게임을 한적 있었는데 그때 유독 스나이퍼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침 휴대폰에 스나이퍼 게임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뭐야? 얘야? 빨리 이 사람 맞아? 여기다 잘못했어. 아 내가 잘못했어. 아 다시 지금 성공한 거야. 실패도 했는데? 네 다시 지금 언니 약간 리허설 때 대박이네. 나도 그때 웃겼다고 니랑 나랑 됐어. 헤드샷 미션 완료. 저 요즘 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막방이 멋있는 마지막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기대해주세요.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땀을 뻘뻘 흘리시고 살짝 다 타가시면서 저희 이제 음방 보러 와주시고 멀리서도 응원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자고 여러분들의 활동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멤버들 뿐만 아니고 단짝분들도 너무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번 활동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즐기면서. 그리고 오늘 또 서포트 너무 맛있게 먹었고 활동 기간 동안 정말 단짝분들 몸 챙기기도 너무 바쁠 텐데 저희 구나 세미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활동 내내 계속 수다를 열심히 떨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저희 구구단 단체로 돌아오시니까 기다려주시고 저희 구구단 세미나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구구단 되겠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구단 세미나